이상고온뿐 아니라 공기 질도 문제입니다. 새해부터 미세먼지가 충북을 뒤덮으며 병원마다 호흡기 질환자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우암산 끝자락. 한눈에 내려다 보여야 할 시가지가 안개와 미세먼지에 뒤섞여 희뿌였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마스크는 외출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산에 좋아서 올라오긴 했는데 목이 좀 답답하고 목이 좀 아프고 그래요. 운동되는 건지 뭔지 먹고 가는 건지. 충주도 마찬가지. 시가지를 둘러싼 계명산은 아예 시야에서 사라졌고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건물도 희미합니다. 하천 주변은 서 있기만 해도 목이 칼칼합니다. 저 걱정이 감기가 목 감기랑 코 비염이 좀 있어서요. 그게 많이 걱정이 돼서 이걸 많이 안 하고 나와서 지금 걱정이 돼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바뀐 지 나흘 만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 1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가 청주 송정동 146, 충주 호암동 113, 제천 장락동 102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가 매우 나빴습니다. 새해부터 병원들은 호흡기 환자로 북적였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제 폐포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기존 갖고 있는 사람을 악화시키는데.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도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한 시민들이 실외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